힘드네요. 힘들어. 요즘에 힘들지만 이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제 스키 시즌이 끝나고 자동차 시즌이 돌아와서 거기에 다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와이퍼를 교환을 할 거고요. 이게 이제 3 시리즈에 들어가는 모델입니다. 보시면은 차종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. 잡히려나? 잘 안 잡히네. 어쨌든 뭐 인터넷 같은데 검색해보면 본인 차종에 맞는 모델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저는 이제 5만 킬로가 다 돼가지고 와이퍼를 가려고 알아봤었는데, 아니 이제 더 이상 와이퍼가 무상이 아니라네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골프 탈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 엄청 만족하게 썼었다는. 일단은 와이퍼를 올려야겠죠? 와이퍼를 올리는 법은 일단은 켰다가 끄고 이거를 내리고 있으면 올라갑니다. 처음에 이 방법 찾느라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어쨌든 올려주시면 돼요.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좀 길고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짧네요. 어디 한번 해봅시다. 새거를 그냥 그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. 이게 생각보다 더 쉽네요. 기존의 순정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누르고 올렸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머리부터 끼우고 얘를 누르면 돼요.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. 되게 쉬워요. 빼는 게 제일 어렵네요. 아닌 것 같아요. 보니까 그냥 얘만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바로 빠져요. 저도 처음이라
걸고 눌러서 얘를 두 개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. 오, 되게 쉽네요 생각보다. 해결이 됐는지 한번 보고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. 역시 독일제. 그러면 이제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? 잘 됩니다. 잘 돼요. 뭐 별거 아닌데 참 이런 걸로 영상 하나. 사실 콘텐츠가 없어서 아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22,000원이라고 되는데 저 제 거는 해봤더니 23,800원? 와 정말. 네, 23,800원입니다. 골프 때 분명히 똑같은 걸 썼는데 제가 그때는 4~5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아, 폭스바겐이 여러모로 참 안 좋네요.